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정우선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런 시장 같은 거 그렇게 씩씩함을 유지하실 수 있죠? 아, 예. 예. 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실제 이제 주변에 연락이 좀 없었던 분들조차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요. 많이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시장을 제가 15년 정도 지금 증권업계에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위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성공하신 그래도 제가 모시고 있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몇 분을 보면 항상 느꼈던 거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기회를 찾았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네. 항상 그래도 성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그래도 네. 뭐 굉장히 뭐 기분도 안 좋고 뭐 집중도 좀 떨어지실 수 예. 있는데 이런 때는 이제 뭐 집중력 그리고 이제 지구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그리고 1월 이후부터의 그 하락률을 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정우선님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량 종목 가장 사고 싶은 종목들 내에서 예. 지금 하락률을 계산했고 예. 혹시나 이제 반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내에서 좀 빨리 온다 그러면은 예. 언제든지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좀 말이 나온 김에. 네. 그러면 그 반등 시점을 대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CPI까지 꼭 보셔야 된다. 예.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이 한 번은 있을 수가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고 사실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이 동원된 굉장히 많은 악재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뭐 시황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구간을 QT와 이제 금리 인상이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계속 2월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 상황 내에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의 이제 페드 쪽에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예. 50bp 인상이 굉장히 좀 그래도 행복한 상황이었거든요. 지난 FOMC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7월 이후에 50bp 인상에서 25bp 인상으로 많이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그 상황을 봤을 때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경계를 해야 되고 뭐 지금 어떻게 뭐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뭐 여러 이슈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이제 일단 이 공포 구간에서 예. 어떻게 이제 내 포트나 아니면 이제 그 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는 예. 뭐 향후 일주일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향후 예. 일주일. 네. 예, 집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중국 시장부터 뭐 간단하게 네, 볼까요? 아, 일단 이제 오늘 오전장은 과창판, 창업판 기술주가 상승세였는데 네. 오후에 이제 개인 매도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있었고요. 네네. 이제 외국인 매물 출회가 오늘 이제 후반에 좀 있었습니다. 뭐 위안화 6.8을 좀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는 심청과 상해에서 거래대금 1조 위안 이상을 또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양해를 앞두고 2월 달에 1조 위안 이상으로 가면서 증시가 일부 반등이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일단 테크주들의 일부 강세가 이제 어제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시장 키를 볼 때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반응은 5일 연속, 4일 연속 이상의 반등을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이 가격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뭐 국내 상장 ETF나 아니면 뭐 중국 직접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리시던 분들도 꽤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로컬 전기차 업체들 샤오펑, 리오토, 니오 같은 경우 판매량이 좀 하락을 했었고 어제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테슬라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사흘 판매가 좀 만만치 않다. 뭐 그리고 5월까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고요. 네. 그동안 좀 악재가 있었던 비아디나 CATL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세에서 좀 오늘 전반적인 전기차나 밸류체인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다. 이제 결국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상승을 이끌 하나의 트리거는 바이든의 그 대중무역
고율 관세를 인하시키는 것밖에 저는 단계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얼마나 긴박하게 이거를 좀 수행을 할 건지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쪽 관련된 아니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규제 이슈가 얼마나 빨리 풀릴 건지가 지금 앞으로의 좀 중국 시장 키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예.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지방 특수채 발행 뭐 일반 국채와 다르게 이제 특별 국채 발행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199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때 이제 초기에 지금 발행했었는데 이게 1조 위안 정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제 두 배로 늘려서 이제 발행을 할 거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두 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책 스탠스를 보는 거죠.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거는 정부가 얼마나 부양 스탠스를 가지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TSMC가 네. 이제 5에서 9% 정도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SMC가 작년 8월에 20% 인상 이후에 가격 증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 중국 정부가 로컬 PC 관련된 이제 병원과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전부 다 교체를 좀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어제 같은 경우 레노버가 좀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예. 전체적인 로컬 업체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한 이틀 정도는 좀 뜨거웠었고 그 TSMC가 거의 뭐 독보적인 뭐 물론 이제 엄청난 기업이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이제 독보적으로 이렇게 뭐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그렇죠. 예. 지금은 일단 가격 증가력이나 이제 매출 증가율로 보면 예. TSMC만한 이제 뭐 이제 파운드리 회사는 좀 없는 거고 예. 실제 이제 중국 기업에서 SMIC를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이번에 가졌던 게 네네. 이제 반도체 밸류 자체가 5년 평균에 지금 하단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경기 부양 측으로 인한 그리고 업종 내 이제 상승으로 인한 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네. 좀 기대감들이 요 며칠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실망스럽긴 했지만 예,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여부는 뭐 내일 그리고 이제 올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네. 좀 색깔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부 찔링님 계시니까 네네네. 오늘 미국 쪽 조금 깊게 전해주시면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쪽 어제장 리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일단 이제 어제 이제 S&P 500은 1.6%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3%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포인트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 전월 대비해서 나왔던 게 가장 좀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스트리밍을 비롯된 소비 업종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비트코인 에서는 코인베이스는 이미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시간에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네. 이제 활성 고객 수가 1,140만 명에서 920만 명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는 95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참여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 금액 자체가 감소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를 긍정적으로 봤던 IB였는데 향후 수익성이 종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네.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루나 같은 경우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테라 1달러 밑으로 이제 거래가 돼서 예. 거의 이제 제로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테라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 단체에서 비트코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억 불 정도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좀 그 주목을 하지 않았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지금 2억 달러 정도 지금 대출을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주식 담보 대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이게 하락장이 오면 굉장히 그 쫄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2만 9천 개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제 담보를 잡힌 나머지 물량 11만 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을 받았던 이유가 4월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질 때 이걸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매수가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았다. 아시다시피. 개별주 매매를 뭐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소형 이제 꿈의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가격 이하로 굉장히 빠르게 또 내려온다는 그런 청산 가능성, 네.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더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나의 하락보다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매물로 출회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이제 대출을 받아 산 사람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그 수급적인 이슈가 더 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앞서 뭐 니켈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 폭등했던 것도 그때 이제 청산그룹이 매도가 일부 이제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급등을 하면서 일부 이제 상품 가격도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원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테슬라나 이제 엔비디아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의 키를 잡고 있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이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며칠간의 그 비트코인을 보지 않으시던 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어제는 이제 가장 메타버스의 대표 종목 유니티도 이제 많이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애플의 개인정보 이용을 제한한 이제 광고 수익이 위축될 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이미 생태계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혜로 이쪽은 장중에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 플랫폼을 이로 인해서 또 박 선생님께서 또 예, 다시 0% 됐습니다. 네. 예. 20%까지 갔다가 네네. 0%. 예. 아, 예. 지금 그래도 본전님 훌륭하게 산 거예요. 지금 장이 어떤 장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버틴 겁니다. 네. 그 소파이는 75% 마이너스. 네네. 예. 그래서 그 어제는 그 네. CPI 발표 이후에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경기 둔화 이슈가 있으면서 애플도 이제 경기 소비재 일부 웨어러블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OTT 그리고 뭐 인테리어 업체나 뭐 일부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은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CPI를 통해서 불거지다 보니 미국 10년물 금리도 3%를 넘겼다가 네. 다시 2.9%로 마감을 예. 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또 주목해야 될 건 리비안이 연간 생산량 목표를 유지를 했습니다. 2만 5천 대 정도인데 지금 보면 뭐 아마존 수주 10만 대와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 또한 10만 대 그중에 이제 뭐 5천 대 정도 생산했다. 그래도 연간 전망을 변하지 않았던 거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이제 쿠팡도 마진율이 또 올라간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또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호재가 크지 않는 이상은 네. 어떤 악재에서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위험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장 자체가 낙폭이 워낙 큰 상황이 있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30%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정우선님이 보시기엔 현재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이디어를 조금 나눠주시면 돼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이제 외환위기 때 지금 33% 정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서 초기에 저희가 가장 공격적으로 한 달 동안 빠졌던 구간도 33% 정도 나스닥 기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30% 내외 하락률이라면 지금 이런 이벤트 이상으로 지금 미리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무한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이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란은행 이제 BOE 쪽에서 베일리 총재가 경기에 대해 둔화를 언급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11월 이후부터 파월은 경기가 좋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더 부정적인 효과를 더 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등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일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건 3, 4분기를 넘어가면서 체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우려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80%의 기업이 어닝이 괜찮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긴축을 언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피크아웃 이슈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CPI가 생각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꺾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임대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한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거래량은 적은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임대료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뭐 9개월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CPI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 뒤로 보면 이제 지금은 계속 반영이 되는 악재를 반영시키는 과정이고 지금 현실 팩트는 경기 산행 지수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 봐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락다운을 했던 중국조차도 99.4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이제 경기 이제 긴축 하나만을 보고 이제 경기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경기를 보지 않고 금리 하나만을 보고 너무 투매를 한 게 아닌가. 아. 이제 이게 이건 굉장한 패닉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향후 일주일간의 구간은 굉장히 좀 셈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단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공포 구간,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심 구간 0에서 25 이하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시점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후반 정도를 좀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좀 긴 기간이 되겠지만은 35%를 넘어가는 구간 하락률이 예. 그 정도를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S&P500은 과거 경험 사례를 보면 긴축에 의해서 빠질 때 긴축이 완화되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했었고 지금같이 밸류에이션을 더 만들어줘야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을 빠질 때 올라온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예.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좀 기다려보자.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기다리는 거에 동의하시죠? 서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의 대응은. 네.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보는 것만으로 전략이 네.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의 그 색깔을 시장의 색깔을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일단은 일주일간의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로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지금 관망을 하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중국 시장과 저희 미국 시장 또 시황을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 증권 정우 선임 매니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시기인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회복한다, 못한다, 뭐 더 빠진다,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통된 의견 자체는 시장의 난이도는 많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 시장이 대반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마 또 선별적으로 우량한 자산들만 반등하는 형태의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대체적으로 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최근에 주식장에서의 어떤 큰 손실을 조금 더 자극적인 시장으로 옮겨가셔서 단기간 내에 이걸 좀 극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추가 손실이 또 많이 이르실까봐 그게 이제 코인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레버리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좀 멘탈 관리를 조금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예, 좀 듭니다. 네. 예. 그거 역시도 좋은 조언인 것 같고 예. 아마도 지금 투자자들이 기회를 노린 투자자라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빠진 자산의 바텀 피싱이거나 아니면 반등 시점의 추세를 활용한 모멘텀 플레이일 건데 만약 바텀 피싱이라고 하면 사실 뭘 살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 투자 대상 자체에서 좀 더 자신 있는 종목으로 한정된 자산을 고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기엔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고 네. 반등이 나온다 가더라도 자신 있는 종에 좀 집중하라는 전략을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2부 찔링님 이어가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